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철학관 창업 노하우 42번째. 어느 날 이제 벌써 42번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100개까지 한번 촬영을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저희들 그 이렇게 전문가 학습 패키지 동영상이 총 3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시간에 교재 8권, 그 다음에 북극성 3이라고 이제 역학 프로그램이 있죠. 이렇게 몇 년면을 며칠 딱 치면 사주, 뭐 대운, 육신, 12연성, 뭐 1년운 이런 게 다 찾아져 가지고 이제 버튼 누르면 프린트까지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한 개를 무료로 또 끼워드립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들 풀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한번 사고 싶다. 그리고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해서 조그만한 이제 철학관이나 이런 걸 차려서 내가 뭐 이렇게 내 앞가름이라도 아니면 뭐 집에 반찬값이라도 내가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이제 10명이 문의하면 그중에 실제로 구입하는 사람은 1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하는 일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의 오면 거기에 열심히 대답하는 게 이제 제 일이다 보니까 문의가 오면 저는 열심히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고 그리고 처음 만남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연락 없으면 뭐 그런가 없다. 계속 또 다른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두 번째 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말하고 그 뒤에는 이제 저는 마음을 딱 접어버리죠. 왜냐하면 결국 선택은 그분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하기 싫은 사람들, 이제 뭘 안 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다음번에 돈이 있을 때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한다. 집안에 그 일이 이제 뭐 한 1년이나 2년 지나가지고 해결되고 나면 또 다음 일이 있어서 못 한다. 또 그 다음번에는 뭐 해서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이래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 10년, 20년 동안 못 하는 사람들이 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이거 역학 공부하고 싶어. 정말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즘은 그 직업이 그 뭐라고 그럽니까?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80, 90대도 사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채소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그럼 120살까지 살면서 애들한테 손 벌릴 수 없습니다. 왜? 걔들도 먹고 살기 바쁘잖아. 자식들도 애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용돈이라도 벌고 손주들 줄 용돈이라도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술을 한 살이나 젊었을 때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두가 공감을 해요. 아, 역학 공부해놔야 된다. 한 살이 젊었을 때. 그러면 한번 해놓은 공부는 몸에 딱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평생 설 수 있는 거죠. 내가 70, 80대더라도 이걸 배워놓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조그만한 이런 거라도 하나 차려가지고 내 앞가림은 하고 내가 그래 손주들 용돈 정도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시작한 분들이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핑계들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 일을 먼저 해야 되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그 핑계가 10년, 20년이라는 겁니다. 결국 못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수없이 봤었습니다.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뭐 하고 싶어. 일단 선언을 하세요. 선언을 하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은 또 말을 하세요. 나 이거 역학 동영상 꼭 사가지고 나 배우고 싶어. 앞으로 내가 80, 90까지 살지 모르니까 80, 90까지 난 일을 할지를 몰라.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힘들고 뭐 강한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내가 취미가 있었어. 이거 내가 꼭 배우고 싶었어. 그래 요걸 내가 해가지고 할 거야. 단 이제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찌어찌 이제 좀 일을 한다든지 다른 걸 내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나 반드시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남한테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걸 다짐을 하십시오.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돈이 생깁니다. 예상도 못한 돈이 생깁니다. 분명합니다. 예상도 못한 돈이 생겨요. 예,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상도 못한 돈이 생기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돈은 뭐 나는 걱정 없다. 걱정 없는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막 하루에 한 시간도 공부할 그런 여유가 없어. 이러면 아, 나 이거 사놓고 어쨌든 공부할 거야 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 뭔가 이제 뭐 뜻밖의 일들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짐을 하고 나 반드시 할 거야. 그러다 보면 못할 이유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지면서 반드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긍정적인 걸 수없이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실제 그걸 지금까지 체험해오면서 살아왔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뭘 한다고 그러면 먼저 선언을 합니다. 나 이거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가 옛날에 한 그 저기 외제 자동차가 그렇게 갖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10년 전만 해도 외제 차가 조금 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쉽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년이 뭡니까? 18년? 8년 전인가? 19년 전인가? 그때 이제 외제차가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저희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스마트폰, 그때 모토로라 폰이죠.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표지에다가 외제 자동차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외제차 파는 회사에 가가지고 그 차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긁어앉습니다. 딱 긁어앉아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 파는 사람한테 요 사진 하나만 좀 찍어달라고 요 차 전체가 나오고로 차하고 내하고 나오고로 사진 하나 딱 찍어놔 딱 찍어가지고 그걸 스마트폰 표지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이제 표지에 가지고 붙여가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8년 전에 외제차를 처음으로 샀습니다. 샀는데 산다 해가지고 외제차나 갖고 싶어 반드시 가질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죠. 모토라폰이니까 이제 폴드폰 거기다가 이제 딱 이렇게 그거를 했는데 어떻게 산 거 아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그 앞에는 이제 소나타를 그 타고 다니는데 이제 소나타가 뭐 국내 뭐 중형차 치고는 뭐 그렇게 이제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제법 가격이 이제 한 6,700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좀 제일 높은 사양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소나타가 이제 다 됐어요. 차가 뭐 이래 가지고 이제 그 뭐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차를 이제 하나 바꿔야 되는데 외제차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찾았어요. 이제 그 중고 이제 이렇게 뭐 SK 엔카인가 그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중고차 새차 같은 중고차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외제차가 6년 된 건가 6년인가 5년인가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근데 외제차들이 이제 에스 기간 지나가고 한 5년 넘어가면 반값에 그러니까 차값의 거의 한 3분의 1 이하로 됩니다. 외제차는 이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막 가격이 거의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듯이 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5년인가 6년 됐는데 그걸 이제 어째 또 그래 보니까 이제 개인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뭐 3만 키로, 4만 키로밖에 안 탔습니다. 제 같은 경우 제가 1년에 보통 11만 키로, 뭐 11만, 12만, 10만 넘게 제가 타거든요. 그러면 3만 키로라 그러면 한 제 입장에서 한 서너 달밖에 안 탄 거죠. 그럼 와 어떻게 이런 차가 있냐. 제 입장 완전히 새 차죠. 그러니까 이제 연식은 5년, 6년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값 이렇게 물어보고 어쩌고 이러니까 아니 소나타보다 더 쌉니다. 국산 소나타보다 더 싸요. 그게 그래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해서 이제 사야겠다 하니까 뭐 돈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샀습니다. 이제 그 뒤로 제가 7년을 더 탔으니까 지금 이제 그 차가 11년, 12년 이래 됐죠. 다른 차 한 대는 16년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차 한번 사면 뭐 이렇게 중고로 팔고 뭐 이래봤자 이제 사실 가격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차는 16년 된 거고 지금 차는 11년 된 건데 멀쩡합니다.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조금 갈아주고 약간만 이제 손만 보면 아직도 멀쩡해요. 예,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꿈을 이루었죠. 이제 20년 전에 외제차 아무나 탈 수 없는 그 외제차 내가 한번 꼭 타볼 거야 이렇게 하니까 꿈을 저는 이제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동영상을 이제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돈 없다. 당연히 없으니까 돈 없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공부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돈 많고 뭐 걱정 없고 힘 안 들면 뭐 하려고 이래 어려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여건들은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없으니까 이걸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내가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을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 하다 보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이 못하는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되면서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는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하고 막 열심히 상담하고 1년 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상담하고 1년 뒤에 다시 전화 와가지고 또 열심히 상담하고 또 2년 뒤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1년에 한 번씩 열심히 상담해가지고 3년 만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1년 기다립니다. 2년 기다립니다. 3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7년 전에 저하고 이걸 상담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돼요. 되는데 그냥 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